그리고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기쁜 첫 방 날인데요. 저희 드라마는 좌절과 이 분노의 시대를 건너서 희망과 연대를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 지금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내일 금요일, 토요일 밤에 아주 웃음과 눈물을 흠뻑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이클 그럼 조정석 씨부터 네, 극중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정석 씨고 그래서 전라도 고부 한 명도 뒤로 아주 1등 100단의 어릴자 자식한 102단 여기가 그런식입니다. 물론 여기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는 공학분으로 또 이렇게 별도 개장되어서 열심히 예, 단군과 싸워왔던 예, 그런 분들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순 씨 받아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있는 그 이강훈님의 동생입니다. 일본 형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한문의 조예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좀 신지식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아마도 형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예리 씨 받아주시고요. 네, 저는 전주 여자계 한가인 역을 맡았습니다. 장사꾼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사를 하면서 수입과 빠르고 그리고 이문을 쫓는 그런 사람을 나왔고요. 점점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고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앞으로 계속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영 씨. 안녕하세요. 황영신 역할을 맡은 박규영입니다. 양반이지만 주민이라는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그런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영아 씨. 안녕하세요. 노영아입니다. 저는 별풍경에서 저같이 버들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버들이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평가보기에 대한 원한이 깊고 또 명령 앞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약간 전형적인 모습이 없잖아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지니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씨. 예, 노트라는 경쟁팀으로 신성입니다. 민초들의 영웅이 전공이지만 그 시대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한 사람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집중해서 인사 생각이고요.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혁권 씨. 예,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과 좀 달라서 적폐했던데요. 주변에 참고한 인물이 많아서 원래는 멋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다시 우리 신각분 좀 받아주시고요. 자,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국토 드라마 열혈 사절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제 녹두꽃이 방송이 되면서 월화수목 녹두일이 될 거예요. 금토 방송하니까 월화수목 녹두일.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배우분들의 팀워크를 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드라마 출연진분들의 팀워크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드라마의 팀워크는 너무 좋다 못해가지고
이 뒤에 포스터 보시면은 그 소하고 개가 나오는데 소하고 개마저 이렇게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힘들지만은 잘 해보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뭐 배우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보조 출연자분들, 관역 연기자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열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감독님 연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센스 있는 답변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께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세러머니를 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녹두꽃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차렷! 네, 경례 믿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 1분 마쳤고요. 잠시 후 무대 정리를 하고 5분 뒤에 인터뷰